네,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는 그날 거기 온 사람들에게 그 관례를 따라서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책을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책을 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거기를 읽으시고 책을 덮은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으면서도 아, 이 사람이 그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하죠. 하늘에서 막 기도해서 불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나라가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기근으로 굶주림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특별히 생활력이 없는 그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오직 시돈 사람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만이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갔을 때 이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가루하는 굶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래야면 이 기근이 다하는 기간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쌀 이 한 그릇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로 밥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먼저 그 쌀로 이 요셉 목사를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야, 목사가 저렇게 사랑이 없냐 하면서 어쩌면은 굉장히 여러분 저를 독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루하는 궁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때?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그가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굶주려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굶어 죽지 않고 그 기근 가운데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가서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사 아람 나라의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문둥병자 나만만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다 문둥병자를 고쳐주길 원했지만 이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방 그런 아람 나라의 사람은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장군님의 문둥병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적대국인 이스라엘 나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장구라고 그러면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지리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장구므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 강건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치료의 말씀을 들어도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차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병고침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낸 능력의 종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병고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분들은 주님의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의 결말이 다를까요? 그것은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행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입으로 신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13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근데 주여 주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를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이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란 그런 비유예요. 거기 보면은 씨를 뿌리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씨는 똑같은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이게 싹도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는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말라져 죽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떨기 떨어진 것은 이게 뿌리를 내고 싹이 났는데 가시가 찔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제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수확을 하고 중간의 것은 60배 그리고 좋은 땅에서 좀 안 좋은 거기에는 30배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야,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염려와 근심과 진리의 유혹으로 가득 찬 가시밭이,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삐딱하게 그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같은 교회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삐딱한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고 염려와 근심과 강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치유의 말씀을 들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네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이 요셉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치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말씀을 받을 때 삐딱하게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해, 축복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못 받는 거야. 뭐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잘못된 그런 마음, 잘못된 태도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 똑같은 교회, 똑같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 살이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건 뭐이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첫째 그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사모하고 그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요셉에게, 이것은 야곱에게,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게 나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희에게만이,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그런 치유와 축복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나도 아브라함이 받던 축복을 받고 싶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무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또 여러분 어때?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걸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걸 믿습니까?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어때요? 주님, 나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성경에 약속한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데, 전혀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 왜?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나에게 준 것으로 믿고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자,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많이 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땅이 어때요? 황폐하게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황폐한 땅이 뭐같이 되겠고? 에덴 동산같이 되는데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이제 다시 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저게 된 것은 저 사람들 능력으로 된 거냐? 하나님이 저들의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도 어떻게? 3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치료해 주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복에 거는 듯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보세요. 똑같은 교회 다녀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안 믿거나 믿어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믿어도 어떻게 돼요? 사모하고 아 나도 이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 이거 사모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한번 해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첫째? 예? 거부가 된 복이래. 좋아요. 거부가 된 복이에요. 그 다음에? 거부가 됐죠. 물질의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아, 자손이 엄청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자손의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했는데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죠. 너로 큰 또 뭐래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그때 해보니까 이걸 했는데 지금 이제 순서가 막 뒤바뀌어 갖고 뭔데 한 구원의 복도 막 여덟 가지 정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 뭐 창대하는 복 이런 거 다 하기 어려우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냐 이거. 여러분 이걸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믿고 사모하고 구하니까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만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정말 이 꿈의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의 결말이 다른가 그거예요. 예?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그 결과가 다른가 이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쓰임받습니다. 자, 사렙다 과부에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갔죠. 그래가지고 네가 그 너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니 그거로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하는 동안 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못 받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줄 걸 믿습니까? 병든 약에 손을 얹은 나를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목사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병이 들었으면 먼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안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안 믿어 내가 볼 때.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가.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중 뭐하리라?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이걸 믿으면 우리가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선지자 입을 통해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먼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러졌어요. 처음에는 막 와서 안수하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잠그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어때요? 물이 묻으니까 더 막 이게 뭐 그 거기에 있는 황부가 막 더 번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번 들어갔다 오면 더 그러고 세 번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 주실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경이 성경에 보면 눈을 그 떴던 그 사람도 있잖아. 한 번 기도하니까 조금 이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사람이. 근데 두 번 안수하니까 더 확 밝아지고 이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치료할 때 점진적으로 치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냥 치료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생겨. 야, 내가 뭐 기도해도 안수만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그 말씀을 더 환처가 악화되고 나빠져도 의심하지 않고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때로는 환경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고 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 바다의 전문가야. 고기를 몇십 년 동안 잡았어. 근데 지금 그물을 던지면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 특히 그물을 던지면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그런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
지금 때가 아닌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나 상식과 달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걸 못 받아. 사울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큰 복을 받았지만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담벼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어? 네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와서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네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의 큰 상급을 큰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치유 받느냐 못 받느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무엇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경험과 지식과 달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계산을 해.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해가지고 뭘 하면서도 또 그걸 막 차선책을 생각하기도 해. 근데 진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경험이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만 안 하고. 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단순해져.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교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이 똑같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같이 어려움도 겪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두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큰 축복을 받고 후손에게도 복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패가 망신하고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롯은 여러분 어떻게 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돈 버는 데만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제단이 없는, 예배가 없는, 기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둘이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르바는 여러분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왜 그러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 룻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의 끝이 다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치유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입만 구원받을 거라고. 왜? 입으로만 믿어. 그리고 삶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은 입만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받아들인 자세, 이 마음밭이 여러분 중요하다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배가 아니라 정말 100배 그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기 시내 가면 양동교회라고 굉장히 목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저기 왕산에 있는 갈릴리 기도원에 예전에 갔더니 거기 와가지고 뭐 부흥 집회를, 이제 기도원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셨는데 어디 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아멘을.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멘도 안 하는 것들아 밥이나 가서 처먹고 뒤져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이나 실컷 처먹고 뒤져버리라고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멘 그런 거예요. 밥이나 실컷 처먹고 뒤져버리라는데 아멘을 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니, 위암 환자야.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도 아멘을 하니까, 안 하니까 어때요? 밥이 나가서 실컷 퍼먹고 대져버리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멘 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치료받아버렸어. 암병이. 아멘을 하니까 치료를 받아버렸어. 그러죠.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니 아멘 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그 간증을 하면서 아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아멘을 해야 됩니다. 화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신앙생활을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기왕 예수 믿기로 교회 나오셨으면 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의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